오북 막걸리는 의왕에서 만들어져서 의왕 지역에서만 판매했어요. 김치라고 봤어요, 막걸리를. 그래서 각 지역 팔도우의 김치 맛이 다 틀리듯이 막걸리도 똑같이 발효되는 과정이나 환경에 따라서 맛이 많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재료는 똑같지만 지금도 이제 지역 이사 가셨던 분들이 찾으신 분들 계세요. 의왕 살다가 이사를 가셨는데 먹고 싶다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기가 의왕에서 태어나셨으면 오북 막걸리를 보면서 마시면서 생활하시다 보면은 오북 막걸리에 대한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뭐 이게 막걸리가 좋든 안 좋든 이걸 떠나서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막걸리라는 그 자체 술의 의미가 아니라 같이 생활을 해오셨다는 거. 농사 지으면서 막걸리 드시고 또 뭐 좋은 또 이런 모임에 또 막걸리 드시고 일 끝나시고 막걸리 드시고 이러면서 같이 해왔던 시간들이 뭐 어떻게 뭐 이렇게 뭘 남긴다기보다는 추억 속에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나중에라도 찾으시는 분들 있으면 저도 이제 뭐 지금 그 똑같은 형태는 아니겠지만 조금 다른 형태로라도 요걸 이어가고 싶은 좀 그런 바람이 있고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